16주간 토요일이고 10월 2일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수호천사는 사람을 선으로 이끌며 악에서 보호하는 우리 수호천사죠. 교회 전승은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천사를 정해 주셨고 바로 지켜서 도와주게 하십니다. 다음은 수호천사에 관한 성경 여러 표현들이 시편에 나오고 시편 91편, 90편 나오고 있죠. 또 창세기 48장 16절,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좀큰 것을 많이 원해요. 큰 것. 네, 큰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작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작은 자. 작은 자 중에 한 사람한테 마실 물을 주는 것, 먹을 것을 주는 것, 이런 거예요. 작은. 오늘도 그렇게 큰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늘나라에서 질문을 제자들이 하자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뒤집으면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겠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수호천사 기념일에 우리 이 작은 자에 대한 표현.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이죠. 어린이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린이는 그렇죠. 단순하고 또 순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전 세계 1등을 차지했는데 그 게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7가지 딱지치기,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줄다리기인가요? 줄다리기, 뛰기, 뛰기가 뽑기죠. 뛰기, 뽑기 같은 말이고, 뛰어야 또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구슬치기, 그죠? 구슬치기. 그리고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징어 게임을 했는데 이게 다 어린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왜 이런 걸 좋아했을까요?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요, 힘이 많다고 그래요. 힘이 많으면 좋겠지만 힘만 많아도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단순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순박해야 돼요. 있는 사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승부욕에 불타면 이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 드라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할때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게임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는요, 모든 매사에 모든 승부욕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걸까요? 웃는 것과 우는 것. 울음과 웃음이 같이 서로 교차돼요. 울다가다 웃고, 웃다가다 울고 그래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울면 한번 오래 울고요. 웃으면 오래 웃고, 기분 나쁘면 한 3박 4일 가고 이래요. 근데 어린이들은 뭐 노는데 누가 뺏어가면 막 울다가 주면 또막 웃고 그래요. 이러한 감정에 어떻게 보면 뛰어넘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단순하니까, 그렇죠. 단순하니까.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늘 실패한 것에 늘 빠져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어린이처럼 말씀하셨죠.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을 물어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물어보니까 어린이처럼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죠. 바꾸어서 정말 어린이처럼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작은 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어린이들은요, 물론 작으면 좀 업신여기는 것도 있어요. 크면은 좀 위축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어린이처럼 된다는 그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 감정에 뛰어넘기를 잘하면 좋겠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회를 창설한 로열라 이냐시오 성님께서도 상당히 매사에 급했대요. 급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지게 되면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냐시오 성님께서는 냉정함이 있었어요. 냉정함. 냉정함은 뭡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급했던 성격이 냉정할 때는 급하지 않게 멈출 수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은요, 자기가 주장했다가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를 요청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나눴다가 옳지 않다는 걸 알면 내 얘기가 들어보니 옳지 않으니까 내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다 내가 했으니까 이건 위를 붙여야 돼 이게 아닙니다. 대화해봐서 상대방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또 이 공동이익이 많다면 내 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것이죠. 이냐시 여성님께서도 냉정함이 있었고 또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비춰보면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좀 급한 것도 있긴 급하다기보다 저는 매사를 좀 빨리 합니다. 빨리 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막힐 때에는 조금 저도 격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체험을 하죠. 그래서 로열라 이나시오 성인과 유사한 부분은 저도 이제 인내심과 또 냉정함을 좀 찾는 그러한 부분도 또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도 어떤 급하거나 또 급한 것이 제지당했을 때 냉정함을 찾고 인내심을 찾기 위해서 15분이면 충분했대요. 15분. 이게 어린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는 울었다가도 금방 웃고 웃다가도 울고 하는 감정에 뛰어넘기를 특별히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께서 수호천사 기념일에 바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수호천사가 지켜준다는 뜻에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16절에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수호천사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